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토이월드에서 나온 세계대전 시리즈 바리케이드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월쯤에 출시를 했는데 제가 구매한 판매자는 이게 목부품이 잘못돼서 리콜을 해서 수정본을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수량 확보를 못한 건지 이제서야 배달이 됐어요. 거의 한 4개월을 기다려서 배달이 됐는데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는 루즈들이 많아요. 조금 이런 클래식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차라리 다른 파츠들을 만들 그런 단가로 제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풍부한 루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품이 잘못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토이월드에 빠진 이유가 사실 이 세계대전 시리즈 때문인데 조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작고 되게 비싸요. 이런 세트 하나에 거의 한 6만원 이 정도 가까이 하니까 가격은 비싼 편인데 진짜 도색, 웨더링 도색 하나 보고 진짜 토이월드에 빠졌었죠. 물론 제품을 간만 보고 너무 늦게 내주는 그런 회사긴 한데 그래도 나와주면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색이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음기 같은 거, 이런 라디오 무전기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무전기 옆에 여기 송수화기 같은 거 이렇게 걸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딱히 막 고정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렇게 프렌즈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반으로 열면 저 안에 프렌즈가 들어가 있고 이런 기믹도 있는데 사실 뭐 돌리실 분들은 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거에 퀄리티를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송수화기 걸어놔주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거꾸로구나. 뭐 미터 스위치 다 적혀 있고 뭐 이런데 조그만하게 뭐 모스 이런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전기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케이드에 이런 무기 톱날 무기 같은 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조금 녹슨 듯한 웨더링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삽, 이 삽도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삽도 들어가 있고 이런 테이블 있는데 테이블이 반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조금 힘들어요. 뭐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다이캐스트예요. 왜 이거를 다이캐스트로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캐스트예요. 어쨌든 이렇게 테이블, 그 다음에 프렌즈. 프렌즈는 이런 식으로 조립해주면 되고요.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볼관절들로 되어 있는데 되게 쉽게 잘 빠지고 뭐 목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얼굴은 그냥 이렇게 프렌즈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관절도 볼관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도 돌려줄 수 있는데 이 허리랑 결합하는 부분들이 되게 잘 빠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장식용 프렌즈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어 의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의자도 다이캐스트예요. 왜? 왜 이걸 다이캐스트로 넣어줬지? 어쨌든 다이캐스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배경 디오라마 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자석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석이 없네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막 자석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디오라마 연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들을 보면 이게 자석인 것 같고 이 부품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석을 넣고 여기에 직접 껴서 조립하는 건가 봐요. 그전 거는 다 해서 줬는데 어쨌든 설명서랑 뭐 이런 AS 할 수 있는 카드 들어가 있는데 토이월드의 AS는 진짜 극악입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범블비 옵티머스 때만 해도 판매자도 토이월드에 직접 연락하라고 해서 안 해주고 직접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고 토이월드의 AS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범블업 때는 그랬어요. 근데 더 좋은 판매자를 만나면 잘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동봉된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범블비 앞창이랑 교환해 줄 수도 있는데 정확히 설명서엔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가 진짜 불친절해요. 그리고 동봉된 스타스크림 파츠. 이번에도 다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 스타스크림이 출시가 됐어요. 아니 이것만 보고 합체 기다리는 사람들 뭐가 돼요? 그러면 진짜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생놀이들이 출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신하는지도 다 공개가 됐고 야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야 씨.
이 색깔을 원하는 분들 모으시는 용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나머지에 들어있던 부품들이 이제 이런 건데, 아, 언제쯤 끝날지 진짜로.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본체 바리케이드. 야, 씨, 이 웨더링이 확실히 진짜 토이월드가 웨더링 진짜 잘해요. 제 기준에서 진짜 멋있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웨더링 식으로 치핑도 정말 잘 넣어줬고, 안에 보면은 와우, 이런 식으로 발바닥도 합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제품에 한 뼘도 안 나오는 되게 조그마한 크기. 그리고 뒤에 이렇게 데칼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웨더링들이 아우 너무 좋네요. 웨더링은 실제로 보면 화면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더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이나 사진으로는 웨더링이 조금 날라가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노끈 같은 거 있는데, 이런 끈 빼주면 이렇게 번호판까지. 야, 그냥 전체적으로 조그만 거 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운전석 같은 거 표현해줬고요. 저렇게 핸들 정도까지 표현됐고, 그리고 이렇게 좌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좌석 있는 쪽이 되게 잘 구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네 바퀴 다 잘 굴러가게 설계 잘 해줬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에도 이렇게 흙 묻은 웨더링. 아우, 진짜 웨더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토이월드는. 그리고 이번에는 토이월드 FS04 바리케이드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토이월드의 세계대전 시리즈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그마한 제품에 별의 별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물론 너무 작은 크기와 조금 떨어지는 고정성들, 뭐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했었죠. 특히 범블비 때. 불독은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은데, 범블비가 제 거는 조금 초판이라 그런지 이제 팔뚝에 있는 부품도 덜렁거리고.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알찬 변신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위에 이 부품 살짝 조인트 빼가지고 바깥쪽으로 살짝만 빼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살짝 빼서 바깥쪽으로 살짝. 그리고 여기 뒤에 조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조인트 같은 경우에 살짝 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조인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유리창 쪽을 이렇게 살짝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이 바퀴 쪽에 있는 팔 부품을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살살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살짝 숙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핸들 쪽을 안쪽으로 부품 꾹 하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다리 뒤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힌지 올려주시고요. 그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이쪽 힌지를 이용해서 위로, 뻑뻑해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힌지를 안쪽 끝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살짝 접으면서 안쪽으로. 그럼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딱 있어요. 제가 이런 토이월드의 변신을 좋아합니다. 그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공간만을 만들어준 게 진짜 저는 잘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살짝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발은 이렇게 내려주면서 앞에 바리케이드에 발등 뿔 같은 거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여기도 발등 이렇게 뿔 같은 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은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안쪽에는 이런 축관절 같은 건데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파손 조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바퀴 위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올려서 안쪽으로 딱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조인트 걸려 있어요. 여기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바깥쪽으로 빼주고, 바퀴는 안쪽으로 딸칵 하고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 부분 이렇게 접으면서, 와,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처럼 이런 부분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펴주고, 여기도 딱 펴주고, 그 다음에 가슴 밑에 있는 부품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바퀴 있는 쪽 이 부품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조인트 이렇게 딱 빼주고 접어주고, 그 다음에 팔은 바깥쪽으로 빼주고, 바퀴 안쪽으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접으면서 딸칵 하고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를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퀴 쑥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얼굴을 여기 위에 있는 힌지 이용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목은 제대로 위치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허리를 접어 줄 겁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딸칵. 그러면 여기 앞에 가슴 밑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딸칵 하고 끼워줍니다. 고정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힌지 이렇게 접어주면서 이 바깥쪽도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는데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조인트랑 여기 이 부분 요 두 개 조인트랑 맞게끔 이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뻑뻑해서 이쪽 힌지가 살짝 한쪽만 고정시킨 상태로 힘을 너무 주게 되면은 여기 안쪽 조인트에 살짝 백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이 부품만 잡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껴줄 준비를 해줍니다. 여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뭔가 딱 걸리는 것 마냥 그래서 조금 빡빡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중인지 이렇게 접으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들 맞게끔 딱 하고 양쪽으로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내려주고 안쪽으로 눌러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차 유리창까지 이렇게 끝까지 닿게 해준 다음에 바퀴는 바깥쪽으로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잘 정리해주면 토이월드 FS04 바리케이드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로봇보드가 이제 흡사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처럼 생겼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일단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얼굴도 이렇게 바리케이드스럽게 잘 나왔고요. 목 안쪽에도 다이캐스트 합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는 구조는 따로 없고요. 이런데 막 웨더링들이 로봇모드에서도 보이니까 진짜 그냥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허리 쪽에도 그냥 몰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무릎 쪽에도 이런 웨더링 잘 들어가 있고 팔뚝이 진짜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처럼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되게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신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변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있는 쪽에도 이런 목숨 웨더링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발바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캐스트 들어가 있고 이런 팔 쪽에 부러질 것 같은 힌지도 다이캐스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도 진짜 뭐 등짐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에도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렇게 딱 들어맞는 변신 딱 그만한 공간을 놓고 설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리케이드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얼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이렇게 올려다 봐줄 수 있고 아래로도 이렇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 크기에서는 최대한 뽑아줄 수 있을 만큼 뽑아준 것 같아요. 어깨는 이렇게 뒤로 앞으로 살짝씩 움직여지고요. 어깨 드는 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관절은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360도 돌아가고요. 뭔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조금 불안하게. 그리고 팔꿈치 있는 쪽에서도 거의 360도 돌아가지만 여기 부품이 딱 걸리기 때문에 360도까지는 안 돌아가요. 대신에 뭐 이 정도 가동성은 나오고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죽인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회전관절이 없고요. 이렇게 꺾어지는 관절 그리고 개별 손가락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한데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엄지는 여기 끝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도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변신 때문에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꺾어지고요.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 회전관절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릎 안쪽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에 조금 약해 보이는 부분은 진짜 다 다이캐스트를 넣어줬어요. 오.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한번 접히고 이중으로 접어줄 수 있는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접히진 않는데 그래도 꼴에 이중으로 넣어줬네요. 그리고 발가락은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뒤로 이렇게 확실히 꺾어줄 수 있고, 야, 발목 관절 이렇게 좌우 가동도 넣어줬습니다. 아니 사실 진짜 이런 조그만 제품에서는 이 정도의 가동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걸로 알아요. 물론 뭐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야, 가동성이 웬만한 같은 크기의 친구들보다 더 좋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99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까지 약 12.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시킨 상태에서 동봉되어 있는 이 톱니 무기 여기 위에 조인트 구멍에다가 딱 껴주고 손가락 살짝 접어주면 옆에서 봐야 조금 톱니 무기 같은 느낌이 나고요. 정면에서 보면 그냥 손등에 부착한 그런 톱날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토이월드 불독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이월드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장식장에만 넣어놨는데도 팔뚝 부품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 범블비도 되게 작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범블비랑 로봇 모드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비클 모드는 범블비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불독도 되게 작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네요. 근데 와, 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개 처음 한번 모아봤거든요. 와, 되게 웨더링이나 이런 게 진짜 클래식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 제가 다른 마스터피스는 몰라도 진짜 바리케이드만큼은 물론 어깨 조금 처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답게 진짜 잘 나와준 그런 바리케이드.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바리케이드만의 그 이런 팔 아이덴티티가 비슷해서 그런지 되게 발캐처럼 잘생겼어요. 바리케이드처럼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조형의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의 바리케이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격값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도색값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임토이즈 같은 게 디자인값이라면 얘는 조금 도색값? 대신에 저는 정말 변신도 알차고 재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만의 이런 매력이 있잖아요. 세계대전 시리즈,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게 제트파이어입니다. 무려 전함으로 변신하는 제트파이어예요. 제트파이어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계속 모아는 봐야겠죠. 그리고 스타스크림도 완성시켜야 되고, 스타스크림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는 진짜 매력있는 시리즈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FS04 세계대전 시리즈 바리케이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